그러면 우리 리아 아 해봐. 하 해봐. 하나 둘 셋. 아 맛있다. 오랜만에 정말 여보가 한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어. 맛있다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에? 여보는 밥 먹지 마. 밥 먹을 그런 것도 없어. 얘들아, 맞다. 어제도 혹시 양치 안 하고 잤니? 아 그러다가 이빨 썩는다니까. 안돼. 오늘은 꼭 밥 다 먹고 양치하고 자는 거 잊지 마, 응? 아, 너무 맛있다. 내 건 벌써 다 먹었잖아. 맛있다. 날름. 나는 빨간 마스크야. 진짜 짜증나. 아유 밥상에서 왜 이렇게 싸워. 음식은 더 있으니까 요리야 이거 먹어. 아유 아, 다 먹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올라가서 슬리프 할게요. 나도 다 알겠어. 아이 진짜 맨날 내 거 다 먹어. 아이 잠깐만. 둘 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자기 전에 양치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 아. 아유 여보. 나도 배고픈데. 아이 됐어요. 여보는 먹지 마요. 아이 그건 그렇고. 아이 내가 요즘에 고민을 하니까 애들이 양치를 하려고 해도 귀찮다고 안 한다는 거 있지. 그럴 때는 말이야 양치를 안 하면 아주 큰일이 난다는 걸 알려줘야 돼. 어때? 큰일? 양치를 안 한다고 큰일 날 게 있나? 뭐 충치 생기고 병원 가는 것밖에 더 있나? 뭐 들어보니까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빨간 마스크가 다시 유행인가 봐. 알지? 오, 알지. 나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유행했던 건데 아니, 그게 아직도 이야기가 나와요? 아유 그러게 말이야. 유행은 돌고 돈대잖아. 아이 근데 여보 빨간 마스크랑 양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빨간 마스크는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아이를 잡아가는 거잖아요. 아 여보 그거 몰라. 그거 노란 마스크 이야기. 어? 노란 마스크? 아유 노란 마스크도 엄청 오랜만에 이야기 들어보네.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주면은 아이들도 분명 양치를 잘할걸? 아, 좋았어. 아, 그럼 내가 올라가서 노란 마스크 이야기를 해줘야겠어요. 그럼 양치 잘하겠지 뭐. 까봉 구독하기 부탁해요. 역시 양치도 안 하고 자는 게 짱이야. 아니, 너무 귀찮거든. 아, 오빠 초콜릿 먹을래? 이야 밥 먹고 초콜릿 같이 먹고 양치 안 하고 자면 너무 불법 아니야? 저기도 나온 초콜릿이 제일 맛있어. 얘들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아들 양치는 했지? 네 당연히 했죠.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우리 리아 아 해봐. 하 해봐. 악몽을 꿨어. 양치 안 했잖아. 냄새 난다고 냄새. 엄마 나는 냄새 안 나요. 아 요리야 너도 리아랑 똑같이 입냄새가 구려. 구리구리구리다고. 아이 정말 니네 이러면 노란 마스크가 밤에 집에 들어와서 널 잡아간다. 응?
노란 마스크? 그게 뭐예요, 엄마? 헐, 너의 노란 마스크 이야기 몰라? 노란 마스크? 그것도 입을 찍고 그래? 아니, 어휴, 아니지. 엄마가 그러면 노란 마스크 이야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응? 옛날 옛날에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남자 학생이 있었어. 그런데 그 학생에게서는 입냄새가 엄청 심하게 났거든. 그래서 학교 친구들은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면서 따돌리고 놀리기 시작했지. 으악! 진짜 짜증나! 입냄새! 넌 입이 시궁창이야? 입안에 생쥐라도 있는 거 아니야? 깨깨깨깨! 야! 입냄새 때문에 내가 죽겠어! 선생님마저 그 학생 입냄새가 하도 지독해서 피할 정도니까 엄청 지독했다는 거지. 아이, 저 학생은 양치를 안 하나? 왜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야? 엄마, 엄마! 그러면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왜 도대체 양치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양치를 하면 입냄새가 없어질 거잖아요. 양치를 아무리 하고 치과를 갔지만 의사들도 원인을 못 찾았어. 불치병이었던 거야. 그래서 학생은 심한 따돌림과 입냄새 때문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다녔지만 그 학생의 구취는 마스크로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지. 그래서 그의 구취에 하얀 마스크는 노랗게 물들었고 마스크를 써도 사람들의 괴롭힘과 따돌림은 계속됐지. 야! 입냄새 때문에 마스크도 노란색이 된 거 봐! 넌 앞으로 노란 마스크야! 마스크, 노란 마스크, 네 냄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겠잖아! 결국 노란 마스크는 자기를 놀리던 사람들을 처조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엄마, 내 친구들은 착한 거 봐요! 10일 동안 양치를 안 했는데도 친구들이 입냄새 난다고 안 놀렸지 뭐예요? 10일? 노란 마스크가 제 옆에 있었네! 어쨌든 노란 마스크는 자기 따돌린 사람들의 그 복수심에 원기가 돼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공격했어요, 노란 마스크는? 빨간 마스크는 혼자 하교하고 있는 아이들을 노렸다면 노란 마스크는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을 공격해. 엄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노란 마스크를 물리칠 수 있어요? 일단 집에 혼자 있을 때 창밖에서 노란 마스크가 내 입냄새 심해? 라고 말하면 숨을 참아야 된대. 숨을 참지 않고 냄새를 맡으면 집으로 들어와서 노란 마스크는 노란 마스크를 확 벗어던지고 입에서 지독한 악취를 내뿜어 죽인다는 끔찍한 얘기야. 무서워. 와! 엄마, 그러면 노란 마스크는 양치를 안 하는 아이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버릴까? 맞아. 그렇지, 양치를 안 하는 학생들한테 오는 거야. 이제부터 양치 잘해야지. 맞아. 양치하러 가자. 그럼. 이제 아이들도 내 말에 깜빡 속아서 양치 잘하겠지? 노란 마스크는 사실 양치를 안 하는 학생한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간다는 설정이었지만 뭐 상관없겠지. 여러분들, 만약 노란 마스크가 집에 찾아간다면 숨을 참고 노란색 물건을 손에 쥐고 물러가라 노란 마스크! 물러가라 노란 마스크! 물러나라 노란 마스크를 세 번 외치면 도망간다고 해요. 그럼 난 이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녀왔습니다. 뭐야? 집에 왜 아무도 없지? 나 빼고 외식 간 거 아니야? 난 방에서 게임이나 해야겠다. 메이플 스토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메이플스트로베리. 내 입 냄새 심해. 내 입 냄새 심해. 내 입 냄새 심해. 이건 노란 마스크? 살려주세요, 노란 마스크! 내 입 냄새를 맡고 질식해라! 이게 무슨 냄새야? 나보다 더 입 냄새가 심한 녀석이 있다니! 며칠 동안 양치를 안 했더니 노란 마스크마저도 이렇게 쓰러지는구만. 한 번 더 맡아라!